지난주 이마호에서 배스무리가 수중 촬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마호 어민들은 이 동영상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는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이마호 어민들은 수중 촬영 동영상에서 배스 치어들이 수온이 낮은 곳에서 무리지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통상 2~3cm 정도 자란 어류 치어들은 때로 있지 않고 흩어지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집어넣지 않고는 이렇게 있질 않는다는 거는 보통 자연 그대로 산란한 거는 해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질 않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나 투망이 아닌 그물로 배스를 잡을 수 없다는 수공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안동댐에서는 정치망으로 배스와 부르기를 잡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안동댐과 이마댐에 두 군데서 정치망을 쳐서 배스와 부리기를 조사를 했었는데 안동댐에서는 80% 이상이 배스와 부리기였고 이마댐에서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은 지난 9일과 10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배스 승어와 치어 수천 마리를 수중 촬영한 것은 사실이며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로 대신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진은 저 자료로 갈아탔기 아마 보도 자료.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마댐의 배스 공방은 누군가 배스를 인위적으로 호수에 넣는가와 자생하고 있었던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어류 전문가들은 수중 촬영본이 진짜가 맞다면 무리지어 있는 어린 치어를 배스 수컷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